주연합시요? 네. 아니, 그 추천. 여기 추천하신 분이 정은진. 네네.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걸 아니야. 그쪽으로 들어가죠. 지금 내 쪽만은 여기 옮겨지나. 아, 됐어, 됐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여기 앞으로. 그다음에 앞으로. 세금 더 주시겠어요? 동영상. 그렇지. 동영상. 일단은. 네. 아, 예. 사진 찍어주세요. 네. 네. 자, 어머님.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장학금 전달시 있겠습니다. 잘 나와야 돼. 좀 있어, 사진 찍게. 학생이 모자를 쓰고 있어서 다 올려요. 모자 올리세요. 얼굴 안 보이고 올리다 좀 얼굴 보이게. 얼굴 보이게. 그냥 얼굴. 딱 올리네. 그렇지. 이뻐. 어째요? 아유, 박스는 이거 회장님께서 장학 증서도 전달하는 전달이 있겠습니다. 제20-04호 장학증서 신서고등학교 1학년 일반 김수연. 위 학생은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밝은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에 장학금 및 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항상 꿈과 희망을 잃지 말고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여 보다 더 큰 나무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11월 15일 사랑방 장학회 회장 김규환. 등등을 빵대 태우고 이렇게 보이는 거 이렇게 하면 오케이. 그리고 이제 단체 사진. 이어서 단체 사진. 예. 그렇지. 이거 빼고. 지금 찍을 때. 아니, 여기, 여기 찍고 가시라. 자, 이제 의자님 앞에 도와주세요. 의자. 앞뒤. 선생님, 지금. 가져가. 아니, 아니, 의자 여기 앞에 앉으시거든요. 세 개는 많이 거든요. 네 개는. 저기 안 해. 사진 찍을 때는 마스크 잠깐 벗어야 돼요. 아니, 자. 요즘에는 마스크 써도 괜찮아요. 네? 요즘은 단체 사진에서 마스크 써야지 됐어요. 아니, 모르니까. 일단은 한 명만 쓰고. 한번 쓸까요? 네. 아니, 지금. 한 번만 벗었다가 아니야 한 번만 벗었다가 일단 완전히 뛰세요. 완전히 얼굴이 안 보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조금만 뛰었다가 마스크 한번 뛰었다가 얼른 내렸다 얼른 얼른 내렸다 이거 좀 빨리 지금 찍어라. 조금만 내리세요. 얼굴에서 띄워줘요. 잠깐만. 자, 이쪽 보시고요. 저 마스크 좀 잠깐 뛰었다가 금방 붙여요. 자, 얼굴에서 잠깐만 뛰어. 얼굴 코리 뛰라. 예, 네, 잠깐만. 자, 여기 그 좀 예. 네. 자, 이쪽에. 아니요. 예, 됐어요. 예, 있어요. 다시 이거. 안 나온다고. 또 빠르더라고. 안 나온다고. 자, 자, 자. 조금만 앉으세요. 예. 네. 조금만 앉으세요. 됐어요. 네. 웃으세요. 자, 여기 보시고요. 자, 하나, 둘. 사랑받는 이렇게. 사랑합니다. 자, 앞에 보세요. 하나, 둘. 사랑합니다. 자, 자, 이제 한번 써주세요. 잘 쓰고. 네? 아, 맞아, 잘 쓰고. 네, 마스크 쓴 걸로. 쓰고도 한번 찍고 그랬죠.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외부에 노출되면
제가 하니까. 감사합니다. 손 좀. 예,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찍고 있는 그리스는. 아니, 그림이니까. 그림이 나한테 받아보니까. 그래도 제가 찍은 걸 하는 거. 여기 인사하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커져버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조직으로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각성돼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까 어린이집 얘기하셨는데 그런데도 제가 관계가 됐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모임이 하나 만들어서 사단법인 유로적 등록이 됐는데 거기 이사장이 창원대학교 평균 뭡니까 보육교사 교육원 하시고 원래 영문학 교수였는데 그걸 하시다가 퇴임하신 분이 그 맡아서 하시고 저도 그때 항상 어려서부터 인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모님들이 사회적인 어떤 욕망이 결합돼가지고 어렸을 때 수수성들이 변질되가고 그들이 커가지고 우리 신앙으로서 형식적인 신앙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어려서의 우리들이 잘 성장해주는 것만으로 우리는 종교의 추구하는 이 상향을 충분히 성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오히려 어른의 욕망에서 그래놓고 우리는 많이 가족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니까 결국 다 자아의 문제였어요. 종교들도 이벤트화되고 사회 모든 이벤트화 됨으로써 자꾸 우리들이 우리 본질로부터 많이 멀어지더라고요. 저는 동생 대통령 노스님 한번 범어사 갔는데 범어사 스님들이고 신도 되고 아이고 저 집에 스님 한 명만 나와도 3대 복을 진다 저 집 얼마나 도상들 복을 많이 줬으면 3명이나 스님 됐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제가 말해 그럼 여러분도 스님 되세요 부러워하지 말고 바로 되라고요 근데 스님들 따끔게 많았어 막말로 전생에 얼마나 스님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열심히 닦아야지 여러분들은 복을 넘어야지 따끔게 없어서 사회생활 안 하고 섹스도 하고 애기도 하고 낳고 잘 먹고 잘 사니까 만족하라고 즐거워 기뻐하고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안 하고 또 여기 와서 뭘 스님들 통해서 저 불쌍해놓고 또 뭘 빌라고 하느냐고
아까 인도 얘기했던 우리 동생은 2년 동안 인도에 있었어요. 처음에 가서 인도가 엄청나게 멋있어 보여요. 또 그래 확 한번 전화 왔어. 인도에 누구나 스님들 한번 다 가봐야 된다는 거야. 너는 또 거기가 석권 보고 있네 그랬어요. 동정심은 바른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들이 천하에 그들이 환경인 것이지 돈은 그렇게 처참한 곳에서 뭐 철학이네 하고 인도인데 정신적 명상 지도자라고 그럴 게 보이는 거하고 아무 상관은 돈은 언제 어디서나 지금 여기에 완전하다. 이것이 석가가 추구하는 얘기였고 예수님이 추구하고 이런 건 다 성인들이 추구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풀다가 저는 조용히 사는데 저는 사회법으로 말하면 조계종을 창종한 백양사 총리 보불총리 방장신 만암 스님의 법제자 그쪽 맥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조계종 싸움판이 벌어지니까 나가서 태보종을 차고 태보종을 떼어 존경하셨고 전국에서 스님들이 천연 무천 스님이 우리 스님도 그랬어요. 그런 법맥 속에서 있는데 결국 뭐냐 그런 큰 풍화에서 나갔던 것도 종교의 본질이 불교가 추구하는 것이 흐트러져 같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시절 일이니 개판 막말로 개판되는 것도 시절 일이고 좋아지는 것도 시절 일이니 싸워서 할 일이 아닐 때는 멈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조계종에서 그 내부인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 조계종 이름도 엄청나게 많아요. 결국 뭐냐면 우리들은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안에 우리는 불성이라고 참 잘하는 거 우주적 존재 우주적 에너지가 이 안에 완전히 있다는 것을 보지 아니하면은 아까 사주에게는 사주가 어떻든지 간에 나는 누구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주인으로 살아요. 여러분 각자의 주인. 거기서 존중이 나오고 여러분 사랑되면서 사랑이란 말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허용. 차에게 긍정적인 모든 의미가 자기를 바로 본 사랑이란 그걸로부터 다 발생한 아까 그 우리 형님 하는 빌놀이 그 이사장 하는 장원대 교수 보니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봤다고 아주 그 유명한 책이라고 해요. 저하고 얘기하고 정의도 그리고 사랑과 존중이네요. 안 그렇습니까? 사랑 존중 여기서 사회 무슨 정의가 이루어져요? 깨달은 자들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완전한 존재인데 내가 어떤 의식들이 작용이라고 하죠. 그들의 거정관념들, 내 욕망들 이런 걸로 그림자를 만들어 그것이 어둠 빛이 어둠에 쌓이는 거예요. 그것만 회복시키면 된다예요. 우리 사회 문제 해결하는 거 그걸로부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뭐, 저 박지원 그분하고 국회의원 하다 요번에 다 떨어져 보면 황 누구란 거니? 예전에 제가 영화 멀티 30년대 왔었어요. 국회에 나와요. 이런 게 있어요. 그대 자신을 바로 보는 것으로 국민에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처음과 같이 초질관 지키라. 그러면 그대는 그 정치적 이념을 이상을 실행하고 그대 자신을 복대라. 미국에서 대학도 나오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지금 여기에 진실로 사랑을 같이 함께 한다고 그 마음이 없다 하면은 겉폼이에요. 치장. 내적 치장이 안 돼 있고 겉만 치장 돼 있는 것은 세월이 갈수록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어요. 저는 이곳에 해당하는 보감들을 줬는데 세상에서 나의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멈췄어요. 제가 우스개기를 하나 할게요. 자 여러분들 신비한 걸 찾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언제나 떨어지는 공간이 아니고 내가 뭔가 염원을 하고 하늘에 막 간절히 품고 그 상에 은용을 하고 간절히 진심을 일으키면 내 안에는 신성이라는 불성이라는 하는 우주적 그 존재 영혼 그 에너지 자체가 발동이 돼요. 그것으로서 내가 뭔가 외적인 걸 성취하지 않으면 반드시 뭔가 파괴시켜버려요. 나를 혼란스럽게 막 그래 끊임없이 불안정하게 막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기다림도 얘기하셨잖아요. 기다려서 진심으로 성취하는 것만큼 오래 가는 것이 없어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꼭 가치라 하면 가치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치란 것도 우리가 당연한 것일 때 나의 교만심이나 아마도 오만에 걸리지 않는 아주 복절적인 사실, 사회적 가치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이 항상 밝은 삶, 항상 긍정의 삶이다. 이것이 모든 종교, 모든 성경들 석가가 추구하는 이상함이었습니다. 오직 그것을 향하여 그대는 이제 그러다가 저는 사는데 어느 날 저는 스마트폰 해지고 한 3-4년 됐어요. 책이 그 엄청나게 세상을 내가 경계할 수 있게 넓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는 분들 사람들이 카톡방을 초청했어요. 카톡방을. 저는 이제 제가 뭐 그런 거 만들어 안 해도 초청하면은 그분이 마음에 있으니까 가지요. 갔는데 거기서 우리 저 회장님의 후배이신 이민경 씨라는 분이 저를 눈여겨봤어요. 그 개인 톡 신청이 좋아가지고 열린 톡방이라고 저는 전 열린 톡방 그때 처음 알았어요. 또 열린 톡방 들어가가지고 있는 날 김민환 회장님도 저를 모시고 전화번호 그래갖고 오늘 지금 제가 이 자리에 그것을 인연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인연이란 말이 작게는 사람을 만나는 거 이런 것인데 인연이란 말은 결국은 이 순간 나를 창조해 가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사업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창조해 가고 하는 여러분의 그런 은연 마음의 발심을 딱 강하게 할 때 인연은 결과를 만들어내요. 과거. 꿈방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인연이란 말은 그 인연 이제 학문적 표현으로만 인연 생기를 줄여서 인연이라고 연이란 것은 인이란 것은 나의 자체가 연이란 환경을 어떻게 계속 조성하냐에 따라서 결과를 거기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 않으면서 연이란 조건을 갖다 원만하게 안 만들면서 결과를 절대 안 만들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떻게 살려고 하는가 정말 진실하고 절실한가를 바라보는 우리는 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렇지만은 하고자 한 마음만은 적어도 긍정적인 부정적인 발전적으로 향해서 나의 마음을 중심을 두는 겁니다. 그럼 그 에너지가 여러분들 정말로 복되고 굳이 비교해서 내가 조금 좀 부족한 게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행복한 자아를 상승하시고 그래서 오늘 모임도 저는 특별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나름대로 삶 속에서 자아를 생각하고 살았어요. 경험을 하다 보니까도 생각해줄 것이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살아가다 보니 그냥 한번 좀 생각해봤을 것이고 근데 생각하고 살았던 것을 그냥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묻고 싶었다든지 그러면 제가 그걸 교감을 제가 여러분과 교감 우리는 둘이 아니에요. 것만 나눠도 우리는 하나의 에너지체예요. 현상일 뿐이에요. 그 교감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교감을 통해서 여러분 내적 에너지를 중복시키고 도움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을 가르치거나 뭐 신비하게 뭐든 뿅 맞춰보자 그렇게 하죠. 제가 언니 그 하시니까 예전에 그 제가 아이와 함께 하는 모임을 역자 마음이라고 했어요. 거기에도 제가 이제 참여해서 아까 여기처럼 제가 명예회원처럼 참여 그것을 자문을 했는데 그분이 한 번에 그 대학의 유학교육학 교수인데 발도르프 교육이라고 책이 서울대 교수가 번역했는데 자기들이 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보고 뭐 이해를 하려고 제가 그 책을 번역했는데 독일이란 나라가 철학적인 나라인데 교육에서 정말 대단하다고 제가 느꼈어요. 이미 자연 속에서 신성, 우주적 창조적인 근원을 이해하고 어떻게 성장됐을 때 굉장히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고 자아개발이 넓혀질 수 있는 것이라면서 이미 그분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 거는데 접목돼서 또 먼저 소리죠. 저는 저한테 공부하는 분이 또 학교 대학 교수였는데 그분은 몸이 되게 안 좋으셨는데 그냥 저를 만나서 이렇게 입지적으로 어떤 몸 힐링 통해서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그 몬테소리 학교가 창원자께서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몬테소리는 우리에게 30%밖에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 70%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준 저를 스승이라고 해요. 제 스승이시라고 해요. 나이 차이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당시 젊을 때 그렇게 얘기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몬테소리를 알고 보니까 그 몬테소리가 뭐 정신과를 누에서 살았고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식이 뭐 장애인가 있어요. 그래 그분은 뭐냐면 지금의 집중하기를 가르쳐요. 그 변화 속에서의 그 차이를 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여기에 집중되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까 장애가 있는 것도 내 자신 점점 그것을 장애에 갇히지 않고 양의 내적 직접 능력까지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이들만 것이 아니에요. 어린이의 과정에서 우리도 어른이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린이에게 완벽한 신성과 순수성을 잃어버렸는가에 의해서 우리는 어른이 돼서도 행복한가 안 한가가 나와요. 그래서 열심히 교육을 하지 마. 아까 너무나 얘기를 절실하게 얘기를 사랑하고 교육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 그냥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데 그 마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네, 저는데 그런 질문을 제가 수행을 통해서 내적 참나 부처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우주의 근본적인 그것과 어떻게 우리는 그것이 관계한 것이고 여기서 죽음이란 것도 어떻게 넘어서지는 것이 의미를 갖는 것이고 이런 것까지도 제가 이해한 부분이었어요.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 성찰되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한다는 생각이 있으니 제가 여러분 것을 더 안다 이런 건 없어요. 오강 현재 얘기하시죠. 질문하고 싶어요. 제가 편하게 할게요. 거기 저 지금 우리 그 명예장님이 좀 늦게 들어가셨어요. 네, 네. 언제나 바쁘신 분이고 네. 그러면 잠깐 우리 그 명예장님 인사 좀 하고 또 이 보시합니다. 네. 현재 양청구의 구의회 의장입니다. 아, 예. 네. 자, 한 말씀 하고 네, 좀 늦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너무 배고 빨리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바빠가지고 오늘 이렇게 멀리서 정말 사람방 정확해 정말 훌륭한 분을 모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 되기도 어려우신 분인데 회장님 또 지혜롭게 또 이렇게 귀한 분을 모시고 이렇게 함께 얼굴 뵙고 나눌 수 있는 게 정말 정말 반갑고요. 제가 거기 늦게 와서 저를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 소중한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가치 기준은 사랑에서도 출발해서 그리고 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인연이 돼서 그 인연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겠다 결과 그 과정에 이 관람이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 앞에 말씀도 못 들어봤지만 정말 굉장한 그 의미 있는 것 저희들에게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말씀을 다 돈 주고 들으니까 못 들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정말 이 사람만 장학회가 이런 참 행한 이런 정말 좋으신 분들만 했던 모임이 공동체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 참 회장님께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영향을 다 할 텐데 많이 좀 부족합니다. 아, 제가 또 특별히 이제 지역의 선출직 의원으로서의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저도 또 다양한 계층, 또 지역, 또 사각지대,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권한에서의 도움이 필요한 복지 수혜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그보다 더 내면의 세계가 정말 깨끗하고 정말 사랑에 가득 차고 그리고 스스로 자아를 개발하면서 자아의 개발을 통해서 또 남에게도 또 주변에도 지역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사람과 자기가 이런 훌륭한 분들 오신 그 말씀처럼 그런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쳐서 지금까지 이게 적게 보이겠지만은 아마도 앞으로 많이 발전해서 전국에 아마 글로벌에 맞는 그런 사람과 따뜻한 사람과 이름도 좋지 않습니까? 참 잘 지었어요. 정말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늘 가득 차는 그런 사람 생각했습니다. 그 선생님들, 제가 길게 같이 못 있게 되면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좀 바로 가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과 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하여튼 남은 시간 마음껏 여러분들 내면의 생각들 많이 좀 드러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선생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또 그게 대한 필요한 빈만큼의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늘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저 뭔가 답답한 사람들 아니면 뭔가 좀 답을 듣고 싶으신 분은 한 번씩 얘기를 하죠. 사랑하셔도 됩니다. 네. 믿음하게 또 숨겨서 사람도 생겼다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사업적으로 좀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예,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 권명수님처럼 그냥 세상에서 그냥 일상에서 일반적 얘기를 하지 않고 거기에 그냥 좋은 얘기 하는 것은 세상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도 너무 남발돼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스스로 안에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다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렇게 명상이란 게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시대에 밥 먹을 때 이런 게 다 명상이거든요. 사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 이런 거 거치는 게 아무리 여기 허물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의 뭐 스님들 고기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다 훗날에 만든 여러 가지의 사회적 그런 것이 근데 거기에는 내가 아무리 허물이 없어요. 지금 음식으로 왔고 제가 이랬습니다. 괜히 부처님이 못 받쳐줘서 뭔가 제로들 이어가는데 각각이 붙여요. 다 신성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각각의 역할에서 우리하고 지금 보감해가 또 하나 이 현상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불교의 화엄이 원리고 그리고 환경적 뭐 그 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이러이러함으로 그대들이요 이 지혜로움이고 그대들의 삶을 갖다가 복되하고 그냥 충만하게 살아라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를 갖다가 하나 처절한 신앙 슬프고 맨날 귀신이 어떻게 해서 어떤 거 어디야 한다고 했어. 부당도 다 그래. 저리도 갑니다. 스님도 처제를 한다 그랬어. 천도제는 맨날 펼친다고 몰라. 이 순간에 여러분 천도가 다 되고 있어요. 영이라는 것은 집착한 에너지예요. 반자식이 오온에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반자식을 행시 반장 조견 오온 개공 거 일제 거 여기에 삶의 모든 법 우주의 모든 위치 존재가 어떻게 가라한 거 다 들어있어요. 나는 설명일 뿐이에요. 저는 살아서 어머니도 10살 돌아가지고 콩피파티가 살아서 너무너무 아픈 세월을 살았어요. 나를 바라보니까 다 어떤 인연의 현상인데 내가 저런 고통스러운 현상에 끌려가면 나는 뭐가 되지? 어린 마음에도 발을 회복시키고 영양실조로 쓰러지고 막 하는데도 여러분 제가 사는 삶은 생각해 봐도 뭐 풍기파티에 나오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들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참나라는 것은 순수이라는 것. 어떤 것에 좋은 것, 안 좋은 것들이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항상 밝은 상태로 크다고 그래서 어떤 것에 기회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참나의 힘으로 하늘과 어머니가 나를 괴롭혔던 것이 저것이 은혜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아까 여기도 뭐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은 됐을 때가 아 그렇게 또 그랬다면 또 그것은 어땠을까? 역으로 바라보니까 저것이 나를 갖다가 세상을 나를 바르게 하고 또 세상 파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그래서 저는 세우면요 두 명이에요. 어떤 시절 운전을 할 때 막 복잡한 건 얘기할 필요 없고 그러면 누가 개인적으로 그런 거 제가 나중에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어머니를 제가 장문의 편지를 써요. 아, 사랑으로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사랑이란 말 참 좋아해요. 사랑합니다. 그때 제가 어머니들이 저한테 전부 어머니들이 저한테 용서해달라고 나는 어머니의 친구 안 데리고 싶어. 그 저에게 너무나 폭소하게 해서 애들 죽이겠다 싶어서 밀려났지만 거기서 자식 낳았으니까 자기 집에서 살 그 어머니도 내가 다 못했어요. 두 어머니 다 인종 다 맞았어요. 내가 다 마지막 입에서 들어갔어요. 그 어머니로 화가 얼마나 많았는지 애착이 많았는지 김천에 순천에 봄에 순천에 대표가 돌아가신 분은 그 막 중환자실 입원했다고 전화한 거예요. 4, 5년 전에 그 딸이 전화가 그래 내가 갔죠. 가니까 중환자실에 갔는데 거기서는 뭐 좀 죽을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이러고 계세요. 한도 많고 슬픔도 많고 애착도 많아서 그래서 내가 가서 손을 내다 잡았어요. 뭐 대화를 하죠. 이렇게 머리도 다 들어요.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하고 이제 이미 대화를 시작해요. 이렇게 하고 폐렴도 되고 이래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막 살고 싶은 막 그런 집착이 있는가 어머니가 스스로 묻게 말이에요. 여기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난 법을 얘기를 하고 죽으면 지금 맞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이라고 그러죠? 내 안에 결장되는 어떤 슬픔, 여러 가지 지난 세월에 쌓였던 것을 비움을 얘기해요. 그러고 나는데 내일 그 첫 면회에서 그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중환자에서 한 달이 두 달이 간대요. 한번 연명처럼 잘 가고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왔어요. 일터로 가라고 그러는데 거기 제가 딱 나올 때 그랬어요. 저래갖고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 조금만 깊을 것이야. 뭔 마음이라고. 그래서 근데 그 마음이 어머니가 투영되어 있는가. 내가 그 말을 하면 또 싸움 날 수가 있어요. 거기서 난 또 자식이 있거든요. 괜히 어이가 죽을 때 마음만 먹었는데 거기서 난 큰딸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그건 이러는 거예요. 아유 저래갖고 살면 얼마나 힘들고 저 돈도 돈이지만 그런 거예요. 딱 20년 전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5분 있으니까 의사가 달려나오나 아, 이상하다는 거라 또 기대에 이런 표기가 되고 그렇게 난 순간에 돌아가서 난 잡았구나 다 그때 그래, 어머니하고 제 가서 어머니 가슴을 열고 길을 댔어요. 너무 편안한 거야. 그 어머니 너무 편안하시네요. 근데 어머니 일체의 생사였다고 하셨어요. 이제 다시 대화를 하면서 자 어머니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우리는 서로 숨 쉬지 않았어요. 서로 숨 태어나서 서로 숨 쉰 거예요. 우리는 저 물속에 자궁이었어요. 그 양수소에서 살아요. 거기서는 거기서 살 수 있는 생명 기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치유한 원리도 여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자 호흡을 자, 원래의 시간 배꼽인 대로 가지 않고 그걸 관하고 관자 거기서 우리 시간을 초월합니다. 템사를 초월합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그림자입니다. 태양을 몰라 죽음도 하나의 순간의 일이 똑같은데 우리들이 생각으로 두려워하고 분별하고 죽음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우리는 이미 헛개비위 이 세상이 열려버린 거라고. 어머니 우리는 항상 깨어내시기 극락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반자신 끝에 그 아지아지 바라지 바르스마지 거지 사바 그게 가 이동아리 이거는
갓대 갓대 파라 갓대 파라 갓대 거기 스마해요. 그런데 저는 아재아재 바라아재를 제가 어느 날 여기서 운이 생겼는데 그렇게 하려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도말로 오히려 갓대 갓대 하니까 좋은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스스로 생긴 일이 뭐였냐면 제 안에서 그 중문에 생긴 내 노래가 있어요. 가래 가래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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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 가래 어리스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구나 우사가 그때 제주도 여기를 딱 만드시나 돌아가시고 근데 그 어머니 이렇게 머리 저쪽에 위에 딸이 여기 있었거든요. 딸이 갑자기 미쳐버렸어요. 엄마 너무너무 이뻐요. 얼굴 연꽃 같아요. 엄마는 복도 많아. 오빠가 아침에 와서 이렇게 떠들고만 그냥 또 신기하게 눈이 가요. 자, 그러고 나서 그 여동생 집은 구도의 상태에 취했었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수협이란 게 축협인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쉽게 수업을 빌려준 게 가지고 김천의 혁신도시에 백국집을 차는 대박이 났어요. 그래갖고 5억 있는 빚을 거의 다 갚았어요. 그렇게 돼요. 우리가 어떤 미신적 힘에 의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가 열린 자가 될 때 교감이 되는 거예요. 빛이니까 우리가 빛이 환해지니까 아무 두려움 없이 저기 있는 인대로 인식하고 나도 열린 인식이 돼서 내 마음에 금을 거두면 돼요. 저쪽의 일을 내가 스스로 주인되는 식으로 내가 선택해야지 저쪽의 이유를 받아서만 저쪽으로 말고 내 자신 열린 나가 되는 거고 저쪽이 열렸으면 뭘이 없는 것이 나는 맞는 것이야. 우리가 서로 열린 자가 되면 확대되고 빛이 많아질수록 더 밝음이 되는 것 같아요. 정치도 모든 것도 이렇게 안 되는 저희 대학교 저 교육대 총장님은 제 얘기를 그 위로 내가 참 목숨을 그걸로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신 분 계세요. 그렇게 저희 얘기는 성찰에 의한 이런 일은 이치 속에 있습니다. 이거 그것을 갖다가 또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죠. 행하지 않을 뿐 하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알도록 할까 애들에게도 어떻게 교육적으로 애들이 인성을 키울 수 있을까 인성 하자 막 이렇게 착해야 돼 이러다 착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더러워질 게 있어요. 욕심이 끌려야 돼 있고 존재는 세울 때는요 힘들어요. 명예도 얻을 때는 쉬운데 힘든데 무너지기는 한순간에 무너져버려요. 타임 법칙이에요. 건설하는 건 쉬운데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바람이 흑개비인데 내가 참 흑개비에게 나의 마음